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하은이와 함께하는 유술풍선 만들기.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기타! 아, 기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타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기타. 무슨 색깔로 만들어야 좋을까? 빨강. 아, 요걸로 만들까요? 뒤에서 10cm 정도, 10cm 이상을 남겨주셔야 돼요. 20cm. 그리고 기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람을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바람을 뽑으면 기타 소리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기타는. 자, 그렇게 해서 꼬리를 10cm 이상 만들고 조그만 방울을 세 개를 만들어줘요. 조그만 방울. 이게 너무 크면 안 돼요. 조그만 방울을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이 꼭지를 세 번째 매듭에다 대고 바투 돌려주셔요. 바투. 네, 바투 돌려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은 네, 기타 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한 15cm 정도 이상 되는 곳에 매듭을 지어주고 남은 거. 다 터지게 돼 있어. 살다 보면 다 터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 남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정 가운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정 가운데에서 1cm 앞을 기타 가져가. 좀 만든 다음에. 자, 여기 남은 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정 가운데가 여기죠? 그럼 정 가운데에서 1cm 앞을 매듭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집에 가져가.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위에 요 매듭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매듭을 지어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요 방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울을 맨 밑으로다가 방울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 위에 바로 요 삼각지에서부터 여기 바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비비비비비 꼬는 거예요. 비꼬아야 돼, 비꼬아. 비꼬면 안 되죠, 사람을. 근데 이렇게 비비비비비 꼬아가지고 실처럼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를 세게 당겨서 이! 뒤에다가 이! 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봐. 조정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할 때는 중요한 게 여기 이 자리를 약간 벌려요. 이렇게 벌리면서 연주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예요? 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봐요. 아, 한 7개 음밖에는 안 돼요. 자, 우리 하은이 한번 노래 불러봐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고 몸에다 대고 자, 이걸 잡아요.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 여기 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고 검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검 엄마 검 애기 검 아빠 검 등등해 엄마 검 고마워요.